그래서 신혜리 1대1 너 위해 준비했다. 그래서 매겨보니까 어때요?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볼까요? 다 풀긴 시간이 빠듯하니까 요거랑 요거 볼까? 자, 1번 누구 읽어? 네. 놓고 읽어. 단말 하는 게 어딨어? I am interested in art. 오케이. 자, 얘가 답인 이유는 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답인 거야. 누가? 네. I am interested in art. 제 뜻은 뭐라 그러던가요? 이거 단어 할 때 내가 알려줬고 이것도 단어 할 때 알려줬으니까 I am interested in art의 뜻은? 어, 유연아 그림에 흥미가 있다. 나는 예술에 흥미가 있다. 나는 미술에 흥미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 셋 중에서 얘가 답인 이유는? 그렇죠. 비동사 M이랑 쓰는 건 얘들이 아니니까요. 있습니까? 계속해서 2번 아, 3번 누가 그렇게 하래? 자, 늘 얘기하는데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가 답인 이유는 이 문장 속에 있기 때문이니까 문장을 쭉 읽고 무슨 얘기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3번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Okay, this is your bag that is hers. 그러면 일단 이게 이렇게 했더니 무슨 뜻이 되는 거고 이것은 네 가방이고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뭐 대신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던가요? 자, 가방이 지금 여기에 하나 가까운데 하나 있고 뭔데 또 가방이 하나 있어. 그럼 이 가방의 소유자는 누구고 저 가방의 소유자가 누구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소유의 가방이래? 너의 가방이래죠. 이거 우리가 여기서 그럼 형광펜 쭉 칠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게 학습 목표였어.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칠한 거 전부 다 뭐라고 부른대요? 중학교 올라가면 네, 인칭 대명사는 그동안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고 부르던 것들이냐면 앞만 길어봤자 라고 하던 거야. 네, 근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앞만 길어봤다는 전부 다 뭐만 얘기했었냐면 주격만 얘기했어. 근데 주격 말고 누구누구, 예, 주격은 누구누구가 무엇무엇이 이런 뜻일 때 내가, 네가, 그가, 그녀가, 그들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주격이란다 했고 주격 말고 또 무슨 격도 있대요?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도 있죠. 목적격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된대요? 무엇무엇을, 뭐뭐를,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 또 무슨 격도 있대요? 소유격. 소유격은 뭐라고 해석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나 붙인 것도 있대죠. 뭐뭐의 것. 이거는 소유격 뒤에 대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얘가 답인 이유는 자, 이 가방은 네 가방이고 저 가방은 그녀의 가방이다. hers는 뭐 대신 왔다? her bag 대신 왔는데 여기 어차피 bag이 있어. 그러면 얘 명사야, 명사. 이름씨란 말이야. 그러면 소유격이 명사를 잡아먹었을 때는 뭘 쓴다? 소유격 대명사를 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도 가볼까요?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그렇죠. I have a boyfriend. His name is Kevin. 그래서 무슨 뜻이다?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 또 뭐가 필요한 거야? 뭐뭐의 라는 의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뭘 쓴다? 소유격.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남자친구래, 남자친구. 그러면 여기에 her name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남자친구라고 그랬는데 얘를 넣으면 her name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 그렇죠. 남자친구인데 갑자기 여자 만들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얘도 안 되는 이유. 얘 남자라고 분명히 아는데 남자도 모르, 아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쓰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잠깐만. 혜리가 주로 틀리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수수 틀린 분도 있었는데. 봐주시게. 걱정하지 마. 이건 나만 볼 거니까. 자, 그 5번도 가볼까요? Those. 어, 그 1번 등등 예비 클래스 카드에 있는 1번 공부해 와야 돼. My family loves. 뭐냐? Loves. Doesn't matter. My family loves me.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 한 거예요? 그래, 저것도 이해지. 그치? 멀리 여러 개.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대신데 멀리 여러 마리가 있어서 저것들은 나의 고양이들이다.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사랑한다. 지금 혜리가 다 고른 답이 틀렸지. 고칠 기회 줄 테니까 모르고 칠래요. 그래, 댐이라야지.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떤 뜻이 와야 돼? 이게 와야 되지. 그럼 네가 배운 것 중에서 it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야? 그래, 목적격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주격, 얘는 소유격, 목적격이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자, 알맞은 말 넣어볼까요? This is my t-shirt. 오케이. 자, 그럼 여기 it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it이 올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자, 두 문장이니까.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나의 티셔츠다. 이건 나의 티셔츠다. 그 다음에 그것은 갈색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앞만 길어봤잖아. 이게 뭘 뭐 대신 온 거야? My 티셔츠. 그렇지. My 뭐야? My t-shirt.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This is my t-shirt. My t-shirt is brown.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My t-shirt. 남자야? 여자야? 요롯이야? 그리고 여기 무슨 격으로 와야 돼? 주격. 주격. 누가 다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My t-shirt. 만약에 여기에 뭐 남자 한 명이면 여기에 he가 와야 되고 여자 한 명이면 she가 와야 되는데 물건이네. 한 개네. 그래서 주격의 한계를 가리키는 무슨 뜻을 가진 그것의 주격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크리스. Chris is my brother. He's your. 이거 맞아? 아니면 이건가? 아니면 1번. 1번이야 2번이야? 1번. 자, 그러면 여기에 he인 이유는 이 문장 해석하면 he가 될 수밖에 없어. 자, Chris is my brother는 무슨 뜻이고 Chris는 나의 brother다. 뭐 오빠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남자 형제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냥 똑똑하다. 자, 1번하고 2번하고 문제 똑같은 문제야 지금. 자,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고, 여기에 필요한 건 소유격이야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야? 주격이 필요하니까 남자 한 명의 주격은 그는 이란 뜻의 he가 와야 되겠지. 그 다음 계속 3번 Julia? Julia is a kind girl. Kind girl? Everybody loves her.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줘야 돼. 그렇지, 홀가 와야 되겠지. 응. 오케이, 여기 홀가 와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면 이거 홀가 올 수밖에 없어. 자, Julia is a kind girl은 줄리아는 친절한 소녀이다. Everybody loves her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 그렇죠. 여기에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그녀를이 와야 되겠지. 그렇지. 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받는 대상 어떤 하다시의 대상이 되면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이 와줘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is pen is a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mine. It is 뭐라고? Mine. Mine. Okay. 자, mine은 틀렸어. 자, mine을 넣으면 This pen is a present. 이 펜이 뭐래?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이 펜은 뭐다? Present 뭐죠? 자, present 분명히 단어 할 때 나왔어. Present 기억이 안 납니까? 자, 그래서 해리 요 단계에서 넘어가기는 무리고요. 뭘 할 거냐 하면요, 대충 답이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해리한테 뭘 해야 될지. 자, 해리는 뭘 할 거냐 하면요, 써놔야 되겠다. 좀 복잡해졌다. 해리 톡 어디 갔어? 자, 01에 다양한 그 인칭 대명사들의 격이 나와. 다시 한 번 더, 너에게는 그녀를 사랑한다. Your dog loves her. 너의니까, 너의 개니까 your dog이고, 그녀를 사랑한다니까 your dog loves her다. 됐습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I love them이다. 이런 거 다시 연습하고요. 그 다음, 뭐 할 거냐? 그 다음 과정은 뭐가 됩니까? 기초 개념은 더 그 다음에 6을 다시 할 거야. 자, 6을 다시 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혜리랑 같이 수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문장의 뜻을 읽고 해석을 하라 그래. 그러려면 혜리가 어떤 거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6에 나오는 이거를 여기 분명히 present가 나오는데 present의 뜻이 기억이 안 나. present. present. 오케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하니까, 단어를 달달 외우는 건 그게 목표가 아니야.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6을 다시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험도 다시 한번 더 칠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칠 때 해리가 다시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을 다시 할 거야. 이거에 대한 유튜브 설명이지. 그럼 유튜브 설명을 들으면서 문장, 이거 전부 다 문장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너한테 다시 1대1로 이 점검을 할 때, 혜리는 선생님이 어떤 문장에 어떤 부분을 미주고 얘를 우리말로 해석해 주세요 하면 해석해 줄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6하고, 순서는 1하고 6하고 7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럼 6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예.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뭐 나의 것이 뭔지, 그녀를이 뭔지, 그녀의가 뭔지, 그들의가 뭔지, 그들의가 뭐였더라? There. 됐습니까?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익숙해져야 돼. 됐습니까? 그들을이 뭐였더라? Them. 됐습니까? 북한은 그게 실제로 그다음 그것만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실제로 문제 속에는 네가 방금 봤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런 뜻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답은 아까 mine이라고 했는데 mine을 넣어보면 무슨 말이 돼버리냐면 자 this pen is a present. 자, 이 펜이 뭐라고 하고 있어? 선물이라고 하고 있잖아. For you. 누구를 위한 선물이래? 너를 위한 선물이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펜을 주면서 이건 너를 위한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했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now, 이제는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it is mine 하면 그건 it is mine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나의 것이다. 누구한테 펜을 주면서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이래놓고 이제 그건 내 거야 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유월 마음 가지고는 부족하지. 그래 이래야지 이제 그건 너의 누구 것이다? 너의 것이다. This pen is a present for you. Now it is yours.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 이 펜은 널 위한 선물이야. 이제 그건 네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뭘 집어넣을지. 여기에 뭐가 딱 봤더니 이 펜은 선물이다. 너를 위한. 이제 그것은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만한 선물 주면서 얘기하니까 여기에 어떤 뜻? 너의 것이 와야 되겠네. 그러면 너의 것이 뭐다를 떠올려서 얘를 답으로 넣는 이런 건 뭐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해리가 많이 틀렸던 거 하나 더 점검해보면 자, 요 문제를 틀렸는데 잘 보면 아이가 플레이 사커 한대. 그치? 일단 여기까지 무슨 얘기한 거야? 자, 요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하기 테스트 할 거야. 네. 자민이는. 네. 쓰기 시험 다시 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오고. 틀린 게 많으면. 내가 축구한대지. 네.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건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말로. 응. 윗의 뜻이 뭐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분명히. 응? 프렌즈는 알잖아, 친구들.
with의 뜻이 누구누구와 함께야. 그럼 요렇게 해서 나는 축구한다 다음에 with me friends 했는데 얘가 뭔가 틀렸대. 그러면 여기에 나는 축구한다 한 다음에 이 말이 뭐가 제일 잘 어울려? My. 이런 말이 어울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m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는 거야? My. With my friends 해야지 나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는 필요한 건 무슨 격이란 말이야? 소유격이란 말이야. 친구는 친구인데 누구의 친구와 함께 축구를 하는지 뭐뭐의가 필요한 뭐뭐의가. 그 다음에 미스 스미스 이즈 닥터 이거 뭔 소리야? 자 내가 요거를 설명했어. 네가 열심히 필기 내놨어. 응? 해리가 뭐라고 여기다 필기 내냐면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이거 이렇게 쓰고 이거는 미스터 스미스라고 이른다 그리고 이건 안만 길어봤자 히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미스 스미스니까 이거는 여자야. 안만 길어봤자 쉬지.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이름에 여자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사래. 미스 스미스 is doctor. 그러면 they is American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말로 그녀는 이게 미국이니까 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데이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 이런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뭘 어떻게 바꾼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이게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나의 것이란 말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나의 것이니까 mine을 쓰는 거고 여기에 그녀를이란 말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거기다가 뭘 쓰는 거야? 그녀를 이란 말이 필요하면 her. 그 다음에 해리가 다음에서는 이제 여기 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부정문이 뭐고 의문문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서 틀렸던 것 같아. 이제는 알아요? 부정문이 뭐고 의문문이 뭔지? 부정문은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서 not을 집어넣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의문문은 물음표 붙이는 거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비동사야.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이거 많이 했어.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화라는 사실. Is he labor class? 자 이거 단어 할 때 모를까봐 내가 알려줬어. 어? Be late for 이러면서 Be late for 무슨 뜻이래?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1대1 할 때는 내가 Be late for를 클래스 카드에 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Is it late for class가 그럼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건 써뒀다가 Is it late for class? 그는 학교에 수업에 지각하냐? 이랬어. Late for 어디 어디에 지각하는 그 어떤 남자가 수업에 지각하는지 물어봤어. 근데 B의 대답이 yes잖아. 자 여기 한글로 다 쓸게. 그는 is it late for class의 뜻이 그는 학교에 지각하니 이랬어. 학교가 아니고 수업에 class니까. 그러면 여기 yes니까 그래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는 그렇다. 그는 지각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he is late for class. 생략되는 말까지 내가 다 가르쳐서 해리가 열심히 필기 해놨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듯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